창업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라는 걸 몰랐던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알았다면 그때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 같고, 전체적으로 23억 원 정도 펀딩을 했고요. 그중에 와디즈는 약 7억 원 이상 펀딩을 했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와디즈 테크 카테고리 주식회사 모키보 조은영 대표입니다. LG전자에서 총 11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었고요.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입사를 했다가 약 9년 동안 특허 업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. 초창기부터 알고 있었습니다. 새로운 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와디즈를 항상 거쳐갔었고요. 앵콜 펀딩까지 합쳐서 한 8차례 정도 와디즈를 했었습니다. 그리고 해외까지 다 합치면 전체적으로 23억 원 정도 펀딩을 했고요. 그중에 와디즈는 약 7억 원 이상 펀딩을 했었습니다. 너무 무지하고 무식했던 것 같습니다. 창업하기 전에 창업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라는 걸 몰랐던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알았다면 그때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 같고, 그리고 창업을 하고 나서 필요한 것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나한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알고 준비하는 게 많이 힘든 것 같고요. 일단은 창업을 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빠르게 습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창업에 준비된 사람은 없죠. 자금은 처음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시작을 했었고요. 시드 펀딩을 해주신 투자자도 있었고, 일부는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한 후에 그 내용이 큰 도움이 돼서 이제 정부 지원 사업도 좀 받게 됐고, 지원 사업금까지 다 해서 이제 거의 지원금이 끝났고 재정이 바닥났을 때 투자형 와디즈, 리워드형 와이즈 그 두 개를 같이 하면서 급하게 필요한 자금들도 모을 수 있는, 그래서 회생할 수 있는 계기를 와디즈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. 미국 크라우드펀딩 경우는 페이지에 올리는 거는 그냥 하겠지만 사실 모든 걸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, 홍보도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고 사전 마케팅 이런 개념도 아예 없어서 알아서 해야 되고, 와디즈의 경우는 조금 더 크라우드펀딩의 전문가스러운 좀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나고요. 실제로 메이커들이 어떻게 펀딩을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펀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들이 되게 자세하고, 심지어 담당자께서 필요한 자료들을 제때제때 주시는 그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메이커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또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에이전시들도 적극적으로 소개시켜 주셔서, 그래서 와디즈를 한번 하고 나니까 아, 이렇게 펀딩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구나를 오히려 배웠고, 그걸 다시 미국에서 펀딩을 할 때 그대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해외에 많은 그 바이어들 와디즈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. 특별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고요. 또 실제로 일본의 저희 바이어는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었고, 미국이나 이제 유럽 쪽에서도 와디즈 플랫폼에서 크게 성공했거나 또 괜찮은 아이템이 있으면 연락이 오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처음 소개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새로운 테크나 이런 기술들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,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대표적인 곳이 와디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. 외부 광고를 직접 했을 때랑 또 와디즈 안에 있는 타겟 광고를 동시에 썼을 때 와디즈 타겟 광고가 훨씬 더 효율이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. 자기가 어떤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고 이거를 고객에게 알리고 싶으면 이런 타겟 고객층이 탄탄하게 갖춰진 곳에서 테스트해보기를 반드시 권장을 드리고요. 거기서 실패를 했다면 다른 곳에서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펀딩을 계속 성공을 했던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그 니즈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상세 페이지의 순서를 보면 초반에 사용자의 관심을 얻어내지 못하면 사용자는 바로 이탈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, 초반에 우리 제품이 뭐다라는 게 가장 먼저 나와야 하고, 그걸로 인해서 가장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케이스들이 바로 밑에 포진을 하고, 그 두 가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밑은 자세하게 읽습니다. 아래는 더 디테일한 내용들로 포지셔닝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, 저희는 이제 이동 중에 태블릿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짧고 빠르게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휴대성이 강한 이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포지셔닝을 해서, 카페나 이런 데서 갑자기 이제 부장님이 보고서 수정을 하라 했을 때는 퓨전 키보드만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, 이런 식의 어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맨 처음 했던 케이스여서 기억이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. 배송할 때까지 한 3-4년이 걸렸기 때문에 환불하고 나가신 분들도 있고, 한 달마다 계속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드렸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남아서 마치 이렇게 드라마 보듯이 계속 고생한다, 근데 재밌다, 열심히 해라 하시면서 계속 기다려주시는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때그때 위기들을 잘 극복하면서 갔던 그 기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인상이 남아 있고요. 소프트워 중에서 남자친구한테 주려고 펀딩을 했다가 나중에 애기 아빠한테 리워드를 주게 됐다, 뭐 이런 에피소드들도 제가 문자로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. 저한테 와디즈는 사실 저희가 개발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가뭄의 단비 같이 만났던 그런 플랫폼입니다. 계속 실패를 하면서 조금만 더 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순간에 또 자금적인 위기가 여러 번 있었고요.
그때 저희가 와디즈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걷어내면서 또 잠시 회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마웠었고 또 그 이후로도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면서 펀딩들이 잘 됐고 그리고 큰 도움을 받아서 저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플랫폼입니다.